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경기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탄강 등 5개 지방하천에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풍수의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를 비교하면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 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해 최근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 유지 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한탄강은 유역 면적 2,085제곱킬로미터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 면적도 303제곱킬로미터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천 관리가 필요한 하천입니다.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을 흐르는 주하천인 흑천, 민구 20만 이상 도시를 관료하는 안양천과 공릉천도 이번 건의에 포함됩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통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